왜냐하면 이런 기계를 부착하고 나면은 잠을 자기가 자신 그렇죠. 이렇게 부착하고 네. 보니까는 이 수면 무호흡도 좀 종류를 좀 나눠볼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네. 수면 무호흡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하나가 중추성 수면 무호흡이라고 해서 호흡을 조절하는 연수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호흡이 잘 되지 않는 네 그건 진짜 심각한 경우고요. 대부분의 수면 무호흡은 이제 폐쇄성 수면 무호흡이라 해서 폐쇄성. 네, 아까 보셨던 사진처럼 이렇게 공간이 폐쇄가 되면서 수면 무호흡을 유발하는 걸 말합니다. 아 근데 이게 보니까는 또 진단을 내리는 과정이 사실 이게 잠잘 때 정확하게 진단을 내면 이제 잠을 자면서 검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병원을 방문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네. 보통 그런 수면 무호흡이나 코골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네. 가족분들이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는 사실 검사해보지 않으면 모르죠. 네, 몰라서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은 네. 병원에 와서 이런 각종 장비들을 부착하고 병원에 이제 수면실에서 자면서 그거를 모니터링 하시는 분이 계세요. 수면 기사분이 네, 계시면서 네. 이제 어떤 수면 장애가 있는지를 보는 게 가장 좋은데 이게 좀 힘든 경우 같은 게 네. 저희 이건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부착하는 장치의 모습인데 환자가 오시면 이제 이거를 다 부착을 시켜서 본인 스스로 붙일 수는 없거든요. 이런 복잡한 선을 이렇게 부착을 시켜서 이제 집에 가셔서 주무시고 이제 다음날 바로 병원에 오시면 이제 이걸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되죠. 이렇게 부착을 한 상태로 집에 귀가해야 돼. 네네네.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 다시 진단할 때는 이 정도를 하는 게 좋고요. 잘 아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주기적으로 체크하거나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는 네. 간이 수면 검사라고 해서 보다 이제 간편하게 그냥 간단하게 본인이 집에서 그냥 부착해서 할 수 있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충분한 이제 수면 시간이 좀 확보가 돼야지 정확한 진단이 나오겠네요. 네네. 녹화하는 시간이 10시간 이상 되거든요. 오. 10시간 이상 되고 그리고 그중에서 실제로 내가 잠든 시간까지 이제 기계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충분한 시간 확보되고 예. 처음 했을 때 뭔가 검사가 의심스럽다 그러면 이제 여러 번 반복하기도 예.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계를 부착하고 나면은 잠을 자기가 사실 쉽지 그렇죠. 않잖아요. 이렇게 부착하고 예. 원래 잘 자던 사람도 못 잘 수 있으니까 몇 번 더 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응할 때까지.